앨범 작업을 하면서 좀더 뭔가 음악적으로 성장된 모습을 앨범에 너무나 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다양한 장르도 담아봤고, 오히려 좀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감성적인 곡들도 많이 담아봤는데, 이제 믹스하고 마스터 기간 때 계속 차에 다니면서 체크하면서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했는데도 뭔가 세븐틴의 그림이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음악적으로 성장된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였던 것 같아서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명반, 그러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많이 웃기지만 그래도 그나마 명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멤버들끼리 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번 앨범에 조금 더 저번 앨범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저희가 청량함에 열정을 담았고요. 네, 호시입니다. 네. 세븐틴이 성장하는 만큼 음악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음악과 춤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어떻게 나오는 그런 시너지가 이렇게 음악으로 반영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 오래오래 재밌게 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븐틴의 열정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